아닙니다. 그럴 뻔했었사옵니다. 대집성 대감도 턱없는 욕심을 부렸지만 주숙 대감이 더 큰 문제였사옵니다. 사실 그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뭐야? 말해보시오. 그 주숙 대감이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엉뚱한 흑심을 품었다는 소문들이 은근하게 나돌았사옵니다. 어떻게 누굴 만났는데 무슨 일로? 아무래도 말을 하니까 그래! 대역죄에 관한 게 아니었겠사옵니까? 군사들을 움직이려 했다는 소문들도 돌고 있었사옵니다. 아파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말이옵니다. 그래요. 만난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어? 아,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 좀 하시지요. 아, 예. 저 그게 김경순 대감하고 김경순? 아, 예. 그리고 황실의 측신인 최춘영 장군도 만나고 그러다 박송비 장군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날 박송비도 만났다는 게 아닌가? 아예 아빠, 그렇게 되겠사옵니다. 최양대지 어디 있어요? 아빠, 군사들을 전과로 밖으로 잠시 나가 있사옵니다. 그게 지금 가신들이라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지. 좋아. 어쨌든 일단 대시지만부터 시작해야겠어. 밖에 걔 있느냐? 예, 아빠. 최양백 별장에게 일러 내일 중으로 대집성 대감과 오승적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해라. 예, 아빠. 이 죽일 놈들.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어? 대양배기가 그랬단 말인가? 서찰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달라지는 법일세. 양배기를 너무 탓하지 말게. 큰일입니다.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난 자네 생각이 맞는 것 같네. 이 불을 빨리 끄려면은 김경순 대감께서 주군을 만나뵙는 것밖에는 없네.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건 말일세. 하지만 그럴 의사가 없어 보였다면서. 네,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아유, 이거야 참. 그래도 양백이 놈이 좀 나서주면 한결 부드러워질 게 아닌가. 기껏 의형제라고 하는 놈이 그따위 고집을 부려. 아유, 이 좁쌀 같은 놈. 김준 별장이 과연 그 서찰을 보내오겠습니까? 보내오지 않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군사들을 끌고 가서 도방을 다 뒤지겠습니다. 결국 형님의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김준 별장은 혼이 한번 나야 합니다. 형님에게 말입니다. 시끄럽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내 동무다. 하지만 그동안 김 별장만 혼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방 전체를 지고 온다는 것은 김 별장입니다. 어허, 이놈이 그래도 대집성 대감댁에 군사들이 갔느냐? 예, 보가가 갔습니다.